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기에 건설사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외지 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증가하는 등 여기에 업체에 의한 시장 잠식 문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017년 42%던 외지 시공사 하도급 비율이 지난해 57.6%로 증가했다며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재고를 위한 대구시의 실질적 대책을 따져물었습니다. 또 대구 시내 총 223개소에 달하는 정비사업 중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갈등관리 행정도 질타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김원규, 김대현, 박갑상, 황순자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용제 운영의 내실화를 잇따라 촉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손실에 대한 대책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실효성 있는 외부 회계 감사 등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날선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25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사업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고 케이블카 업체의 특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우, 이영애 의원도 구름다리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교통난 등의 대책을 따져묻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적극 수렴해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청 신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의회와 시민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